단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환호를 지를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 투자 전문가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채권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채권 투자 얘기 하기 전에 이걸 안 여쭐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서프라이즈 수준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우선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죠. 네 차례 연속으로. 예상대로 올린 거긴 한데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12월에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를 올리고 이것이 이제 컨센서스고 그리고 내년 초에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 여기까지 올리고 대략 연 5% 수준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전반적인 시각인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월요일 날 아까 연준 미팅이 있었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CPI가 생각보다 이제 좀 둔하게 나오면서 또 시장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연준의 어떤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시장이 11월 3일 날 FOMC 미팅 끝나고 시장은 또 과도하게 그럼 브레이크를 5% 위로 한참 위로 브레이크를 잡을 거라고 또 예상을 했고 네. 그로부터 또 5일 뒤에는 CPI가 두 달이 나오니까 다시 연준 금리 선물은 다시 5%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4% 후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존에 연준이 이번 미팅 전에 제시했던 게 어떻게 되냐면은 금년 말까지 4.5까지 얘기했고 네. 여기에다가 0.25를 더 얹어서 내년에 4.75까지 4.5에서 4.75까지 올릴 거라 전망을 했었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0.25를 더 올리면 4.75에서 5.0 정도 보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 12월 달 0.5, 내년 4분기에 0.25, 그리고 한 번 더 할 여지 정도만 남겨놓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터미널 레이트, 즉 연준금리의 최종 지향점은 4% 후반대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난주 초에 FOMC 미팅 끝나고 갑자기 급격하게 또 5% 이상 많이 올릴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까지 올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네. 4.75에서 한 5% 레인지 안에서 금리 인상을 완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지금 5%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초기에는 그 5자를 우리가 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그렇죠.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금리의 상단을 계속 올려서 이제 5까지 지금 온 것인데요. 사실 5도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네. 높죠.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건데, 근데 이 와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 예상치가 이제 7.9에서 8이었는데,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게 맞나라는 또 시장에서 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물가가 그렇게 잡히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생겼고 그래서 네. 시장이 바로 반응했죠. 급등을 했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은 급등했고 채권 가격도 많이 올라서 금리가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좀 과매수 상태?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바꿀 만한 그러니까 반등의 랠리를 가져갈 만한 이벤트였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서 조금 오르는 수준의 그런 이벤트성 사건이라고 봐야 될지. 일단은 이번에 물가가 생각보다 좀 둔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될 결과치 일따름입니다. 네. 단지 주식시장에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좀 과하게 반응하거나 또 과도하게 약간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채권 쪽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채권 쪽에서 관점이라는 게 사실은 물가 전망이고 물가 전망이 곧
금리 전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미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가가 어떤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좀 잡힐 거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PI가 둔화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각도일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 연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이 우리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네. 즉 경제에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비례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사이드 미러로 운전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디펜던트는 지난 1년간의 어떤 누적되어 있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네. 과거 1년간의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앞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이드에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고 실제로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데이터인데 사실은 그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럼 그 결과로는 오버 타이트닝 즉 원래 경제를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여전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더 잡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과도한 긴축에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그런 구조인데 아무튼 제가 좀 얘기는 길게 했는데 이번에 CPI가 둔화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근데 어쨌건 시장이 환호를 했죠. 환호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이 우리 환경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은 자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뛰어 점프해서 들어가야 돼? 맞아요. 아니면 이 틈을 이용해서 좀 털고 나가야 돼? 뭐 네. 이런 고민이실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왜 베어마켓 랠리인지 근거를 좀 대보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제가 화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채권 얘기할 때 가장 경기 매크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게 있죠? 기본적으로 그 장단기 금리차를 말씀드리는 네, 거잖아요. 네. 장단기 금리차가 10년 마이너스 2년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환호를 하는데 보셨는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단기 금리차는 동구간 동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가 지금 31bp까지 역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즉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더 확대가 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통 장단기 금리차 이런 데이터들은 통상적으로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뒤에 어떤 매크로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매크로 그림은 경기 침체를 더 알람을 더 울리고 있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 채권시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환호를 지를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주식이 우리는 개별 투자자들은 많이 손실을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져 있을 거라 판단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S&P 500 기준으로 지난 20년간의 PER, 네. PER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하면 지금 딱 평균 수준에 와 있어요. 즉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비싸지는 국면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PER 기준으로 이제 평균 정도 와 있고 앞으로 올라가면 더 비싸진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모가 되는 어닝, 네. 어닝이 금년에 글로벌 IB들이 평균적으로 내년에 미국 기업들의 어닝 전망을 플러스 한 5%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견해겠죠. 네. 전년보다는 둔화가 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을 거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단기 금리가 더 역전 현상이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고 네. 특히나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가 있어요. 네. 이거는 과거에 1969년 이후에 이 요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100% 경기 침체가 들었습니다. 100%.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10년 마이너스 2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도는 한 90%입니다. 네. 한두 번의 예외가 있었고 한 1년 반이었는데 10년 마이너스 3개월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상 100% 역전되면 100% 경기 침체가 들어왔고 네. 통례적으로
터치된 다음에 9개월 이후에 경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3개월 국채 금리가 언제 역전되기 시작했냐면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말부터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좀 편입한다고 보면 내년 중반부터 경침체에 들어간다는 게 좀 채권 시장으로 보면 거의 확정적이고요. 네. 그러면 좀 얘기 좀 다시 돌아가서 결국 PER을 구할 때 밑에 분모가 되는 어닝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한 5% 정도 내년에 증가할 거로 반영해서 PER이 지금 20년 평균 수준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되면 어닝이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제가 경기 침체가 된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었을 때 미국 기업들의 평균 어닝은 전년 대비 한 평균 한 1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가 영어로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걸 반영한다고 하면 5%에서 한 10% 정도 전년 대비 어닝이 감소할 거로 전망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장에 예측되어 있는 플러스 5에서 요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적어도 10 내지 한 15% 정도는 어닝을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분자가 되는 주가도 그 정도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좀 꺾일 여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제가 나중에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미국은 미국 주식시장은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 전에 주식시장이 먼저 바닥을 찍고 반등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만약에 분명히 온다고 하면 그 전에 주식이 먼저 바닥을 찍고 선제적으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즉 경기 침체 시점에 주식의 바닥은 이 경기 침체 한가운데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 중이라면 네. 지금 바닥을 치고 선행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가 침체 정점을 찍었을 때까지는 주가도 떨어진다. 경기 침체 네. 진입한 그 한가운데 주가가 바닥을 찍거나 또는 어떨 때는 경기 침체가 끝난 이후에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선제적으로 가는 자산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채권 쪽의 주식을 바라보는데 생각보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예가 네. 이번에 CPI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네. 사실은 조금은 계속 제가 우리 환경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은 주식보다 한 박자 더 빠른 게 채권이란 채권 자산인 걸 명심하시고 조금 보시면 조금은 우리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론은 뭐 이런 걸 봐서는 현재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현재 장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10월 중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주식 자문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좀 유명한 유튜브에 가서 지난 한 3주 전에 10월 한 20일경에 주식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주식을 여쭤봐서 제가 6월 중순부터 저희 주식 포트에 50%가 캐시였는데 네. 제가 10월 20일경부터 저희 주식에 베타를 올렸어요. 즉 주식을 더 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 이유는 단기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까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질문이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았냐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데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면 첫 번째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베어마켓이 쭉 왔잖아요. 그러면 네. 통상적으로 통계로 본다고 하면 베어마켓 랠리는 즉 밀리는데 중간에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게 통상적으로 한 세 차례 있습니다. 세 차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베어마켓 랠리가 금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한번 있었고 11% 올랐어요. S&P 기준으로. 네. 그리고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또 한번 올랐죠. 그때 한 17% 올랐어요. 근데 요번에 10월 중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1% 오르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차 랠리, 2차 랠리보다 마지막 세 번째 랠리가 진폭이 더 큽니다. 즉 랠리의 폭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S&P 기준은 4천 전후인데 네. 글로벌 IB들 컨센을 보면은 네. 낮게 보는 데는 4천, 많게 보는 데는 4,300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네. 보면은 짧게는 뭐 11월 초순, 길게는 연말까지도 네. 좀 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랠리를 통해서 각자의 어떤 주식의 포트를 좀 조정하는 기회를 가지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오면 역사는 좀 주식시장에 좀 불리하게 작동된다는 걸 꼭 명심하고 현재 시장을 임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황이 온다는 것을 대비하고 그럼 주식시장도 그만큼 많이 하락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방법 같습니다. 그 금리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면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 한국하고 금리 차가 1%포인트 차 꽤 많이 나는 거죠. 1%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조만간 이달 24일이죠.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뭐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겠지만 이제 대체로 이제 이번에 CPI가 나오고 나서 그 전까지는 0.5%포인트 올릴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CPI가 나오고 나니까 야 이거 0.25% 정도 올리겠는데? 라는 시각이 더 다수를 이루는 것 같거나 아무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금리를 조금 올린다는 거에 대한.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이게 하느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이 금리를 안 올리자니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이 우려되고 금리를 0.5% 이렇게 올리자니 이제 가계 부채 문제가 지금 한국 경제 내강 같은 부분인데 그걸 건드릴까 봐 또 걱정이 돼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채권 발행 시장 쪽에서 좀 여러 가지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한국생명 사태 같은 일들이 있어서 더 그런데요.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는 한국은행은 최종 금리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0.5% 올리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최종 금리를 몇 퍼센트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고유한 어떤 리스크 부분들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랑은 체질적으로 다르죠. 설령 경기가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서 경기를 꺾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경기를 다시 부양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반면에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동일한 어프로치로 간다고 하면은 가계 부분이 사실 치명타를 맞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럼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환율이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환율이 일단은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한 상황이라서 조금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조금 덜은 것 같고 네. 저는 상대적으로 한 0.25 정도 이번에 될 거라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0.5도 올릴 수 있겠지만은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저는 FRB 금리와 한 1%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FRB 금리와 1 내지 1.5 이상 벌어지면 한국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은 FRB 금리가 지금 제가 아까 최종 금리를 어떻게 봤냐면은 4.75 4.75 내지 뭐 상황에 따라서 5까지 갈 여지가 있는데 아직은 네. 4.75 정도 보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올리긴 올려야겠죠. 너무 괴리한 놈이 되니까 저는 결론은 최종 금리가 한국의 3.5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 3.7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0.5로 올리면은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결국은 스텝 바이 스텝 그 보통 금리를 최종적으로 스탑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가던 거를 이제 또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미국도 0.5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0.25 정도로 보여지고 네. 내년 1, 4분기에 3.5 정도 수준에 그리고 그러나 또 미국이 한 클릭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3.75까지도 보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네. 한 3.5 정도 레인지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하는 같은 경우 FRB 디펜던트 그렇죠. FRB 그 기준금리를 따라서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배영할지를 하느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제 마 대표님이 저희 채널에 두 달 전에 나오셔서 국고채 투자 굉장히 유망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아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채권 투자를 하면은 특히 이제 장기물에 투자를 하면 국고채에 투자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시각에 지금 말씀하신 거가 크게 그때와 다르지 않은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도 국고채 투자하는 게 좀 유망할 것 같습니까? 예. 그 우리가 네. 지난 방송 이후에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죠. 이벤트가 정확하게 두 개가 발생했죠. 큰 의미에서 채권 시장에서 하나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졌고 네. 두 번째 흥국 생명인가요? 영구채. 예.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언뜻 봐서는 하나는 원화 채권이고 하나는 달러 채권이죠. 네. 사실은 둘 다 굉장히 의미가 시사하는 점이 크죠. 네.
둘 다 모두 다 우리가 경기가 정상일 때는 굉장히 안전한 채권. 하나는 맞습니다. 준정부인 지방채가 개런티를 내주는 거고 또 흥국생명도 뭐 한국에서 굴지 기업이고 부도난 네.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 뭐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기존에 이게 어떤 레고랜드 사태 전에는 예를 들면 한전채를 설명하죠. 국채랑 한전채라고 얘기했을 때 이전에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한전채나 국채나 둘 다 굉장히 안전 부도 리스크가 없고 안전한 채권이라고 판단했었고 네. 그러면 이왕이면 금리가 예를 들면 국채가 4%고 한전이 5%면 야 그러면 금리가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우량 회사채, 우량 금융기관 채권을 많이 금융기관에서 권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죠. 그런데 네. 제가 그때 와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 투자자 관점입니다. 네. 그거보다는 국채에 집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은 채권은 특히 이제 국채가 아닌 채권들은 부도 리스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부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더라도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많이 확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우량한 AAA 국내 채권 그리고 AA 우량 회사채 모두 다 최근에 가상금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즉 가상금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 해당하는 채권이 국채 대비해서 많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고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는 해당한 채권 가격에 평가 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국채 금리 안 올라가고 있어요. 즉 이제는 레고랜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우량 채권과 국채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국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국채는 투자 리스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리원입니다. 금리죠. 그렇죠. 네. 금리가 내가 투자한 시점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유일한 리스크인데 네. 뭐 이런 거는 가상금리 확대, 뭐 신용등급 하락 이런 것도 일도 고민할 것도 부도 리스크도 고민할 게 없는 건데 네. 근데 금리 이제 조금 보이죠, 여러분들? 조금 보이는 거고 호흡을 좀 길게 간다면은 우리가 한 2년 정도 호흡을 본다고 하면은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회고 하나 더 팁을 한번 오늘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오늘 네. 제가 어제 저녁인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한국이 8년 정도 지나면 한국 일본보다 더 높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즉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생산력이 떨어지고 일본의 경제 활동이 확 줄어들잖아요. 금리가 제로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원더풀한 기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정도 금리로서 쭉 들어가는 것도 매력적인데 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몇 년 뒤에 금리가 3, 4년 뒤에 금리가 1%, 0% 내려간다 하면은 우리 국채 투자하는 분들은 엄청난 매각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포텐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국채 강추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드디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다가오고 있죠. 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채라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경기 침체가 될수록 좀 더 좋아진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있는 게 주식보다는 당연히 채권이고 그 중에서도 국채, 그 장기물 특히나 맞습니다. 네, 한국 국채는 그렇고요. 네. 이제 미국 국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미국 국채도 지금 뭐 한국 국채만큼 금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4% 안팎 이렇게 뭐 미국 국채 이렇게 많이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네. 뭐 가능한가 앞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국채 투자를 한국 국채 투자하면은 뭐 그럴 리스크가 없지만 그 미국 국채를 투자하려면 이제 환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나더라도 그것도 환해서 또 다 손해 보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최근에 1,500원을 바라보던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은 많이 내려서 1,300원 중반 혹은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뭐 좀 더 내려갈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뭐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이 수준에서 미국 국채 투자하는 거 달러로 바꿔서 미국 투자 자산의
투자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방금 안 기자님이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큰 두 가지 주제를 던져주셨어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이 국채를 투자해도 됩니까? 네. 그다음에 환율이라는 걸 네. 전망을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제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네. 그냥 최대한 좀 짧게 말씀을 여쭈면은 네. 먼저 미국 국채에 투자해야 되냐? 저는 미국 국채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를 투자해야 된다. 환율이랑 그거는 별개로 네. 단순하게 미국 국채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투자 타이밍이 도래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물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국채 금리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금리고 두 번째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결국은 실질금리는 실물 경제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실물 경제 경기 침체 확률이 지금 60%가 넘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의 내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실물 경제를 반영한 실질금리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남아있는 그 구성 성분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즉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뭐 저희가 이 유튜브에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없지만은 저희는 확연히 꺾일 거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예가 뭐냐면은 통화량을 늘리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을 줄이면은 물가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준비한 건 뭐냐면은 지금과 비슷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2차 대전 직후. 2차 대전 직후 전후 복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M2 통화량을 확 늘렸고 그 늘린 결과로 한 시차를 한 2년 정도 들고 물가가 2%에서 20%까지 급등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네. 한 1년 시차를 두고 물가 급등을 했고 근데 이후에 다시 통화량을 줄이면서 다시 CPI가 잡혔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보다 더 급하게 통화량을 늘렸죠. 즉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더 급하게 늘렸고 아니야 다를까 이번에도 약간 시차를 두고 미국 CPI가 2%에서 한 8 내지 9%까지 올라갔죠. 최근에 약간 꺾이고 있는데 근데 최근 통화량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이고 있어요. 즉 네. 이것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통화량을 급격하게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를 잡힐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한 건 어떤 거냐면은 미국 CPI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으면서도 선행 지표 성격이 뭐냐면은 미국 중소기업협회에서 미국 중소기업의 CEO들한테 향후에 내년에 제품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서베이를 합니다. 그 서베이를 네. 하는데 네. 이 서베이 데이터가 통상적으로 미국의 핵심 CPI 대비해서 6개월 선행 지표입니다. 6개월 선행 지표인데 이 6개월 선행 지표가 최근에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물가를 많이 제품 가격 올리겠다는 응답이 많다는 많이 하면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CPI도 올라가고 네. 그게 줄어들면 또 CPI 내려갑니다. 그런데 현재 CPI는 여전히 높게 형성, 물론 살짝 꺾였지만은 최근에 네. 미국 중소기업들의 내년에 제품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한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차를 본다고 하면은 확연히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어떤 스테이플레이션, 물가 쉽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로직은 뭐냐면은 인건비입니다. 맞습니다. 인건비죠. 네.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도 설명을 드리기가 좀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른 공산품이나 에너지 관련은 내년에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인건비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는 좀 시차를 두고 좀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는 뭐냐면 미국의 실업률 지표. 실업률 지표와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는 네. 어떤 의미죠? 실업률이 낮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들이 취업할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즉 실업률이 낮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인건비가 높게 형성되겠죠. 즉 우리가 그 구직자들이 턴오버가 높은 거죠. 네. 좋은 직장을 가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와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은 실업률 증가하면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급여 증가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내년에 실업률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정답은 없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집단들 연준이 발표를 한 게 있어요. 9월 달에. 현재 실업률 지난달 3.5였는데 내년 4.4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그 SEP라고 하나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을 해서 내년에 실업률 전망한 게 내년에 4.4, 4.5 전망하고 있어요. 즉 지금보다 무려 한 0.9 내지 한 1% 정도 실업률이 올라갈 거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즉 그렇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인건비 꺾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 없이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건 간에 전반적으로 물가는 잡히는 모양으로 갈 것 같고 그거의 네. 단적인 예로 어저께 금요일 날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근데 네. 아무튼 전체 그림 잡힐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연준도 어떤 터미널 레이트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 이제는 좀 투자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채를 투자한다는 건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좀 먼저 움직인다는 이유고 통상적으로 정책금리 예, 최종점보다 한 분기 정도 먼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자체 유튜브에서 2주 전에 네. 이번에 금리 확 떨어지기 전에 네. 미국 국채 들어가라고 사실 제가 콜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 주제. 네.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사실 또 굉장히 큰 주제죠. 맞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인데. 제일 어려운 주제죠. 네. 네. 뭐 어려운 주제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로직은 좀 심플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일단은 우리가 원달러를 설명할 때 원달러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뭐냐면은 전 세계 달러 인덱스 안에서의 한국은 서브셋이다. 전체 글로벌 축의 움직임 안에서 원달러를 해석해야 된다는 네. 뷰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국이 원달러가 1,400 넘어가서 아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뷰도 있었죠. 네. 근데 제가 결론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를 봤을 때는 뭐냐면은 한국만 엄청나게 평가절하됐죠. 또는 요 인근 지역만. 특히 그렇죠? 더 절하됐었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 세계 모든 통화들이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뭐 영국 파운드라든지 일본 예나는 우리가 더 절하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게임이 달러 대 난 USA 달러 진영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 원 오브 댐이거든요.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구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주장이었고요. 자, 그런데 어쨌건 간에 지난 2년간에 이 비달러 진영이 엄청나게 약세로 가고 달러 강세로 갔는데 현재 팩트만 딱 잘라서 본다고 하면은 달러는 엄청나게 지난 40년 중에서 가장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화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그게 팩트고 두 번째로 지난 2년 동안에 이러면 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전 세계 달러 지수가 강세로 갔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변수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마 대표 너가 지금 미국의 시장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 찍혔고 내년에 좀 안정화될 거라고 했다고 하면은 지난 2년 동안에 달러 강세를 견인했던 동인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약세 동인도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점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되어야 하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V자 반등의 V자를 뒤집은 이렇게 이런 V자로 원화가 강세, 달러 약세로 갈 거라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자, 일단 지난 2년간의 약세의 가장 큰 동인은 이제 금리가 반대로 갈 것 같은데 시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그런 요인 때문에 내년에 원화 강세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뷰에 딱 반절만 동의합니다. 반절만 동의한다? 예. 네. 약세는 갈 것 같다. 네. 근데 큰 폭으로 못 내려갈 것 같다. 라는 뷰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요번에 달러 강세 약세 구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경제가 정상 상황이라고 하면 금리 올라가서 내려가면 이렇게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옵니다. 네. 경기 침체 확률 60%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 세계 달러 지수를 한번 분석해봤어요. 지난 40년간 달러 지수입니다. 네. 달러 지수를 분석해보니까 달러 지수가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꺾일 때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달러 지수가 꺾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나빠지는 게 이제 추세로 돌아서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로 돌았거든요. 달러 지수가. 자 그러면 문제는 딜레마예요. 네. 우리가 달러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원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러면 엄청나게 저평가 매력이고 달러 고평가 매력이 있고 그 구간에서 또 지난 2년간 있던 동인이 반대로 리버스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달러 강세, 원화 강세 요인인데 문제는 네.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반대로 갈 동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두 개를 합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금년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화 약세, 달러 강세처럼 고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좀 안정화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향후 1년 안에 1200원, 1100원 이전의 평균 시점까지 바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즉 우리가 글로벌 경제가 턴 어라운드 할 때까지는 조금 약간 위의 레벨에서 네. 내리지만 제한적으로 레벨이 있고 언제부터 글로벌 경제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부터 추세적으로 우리가 원래 평상시 구간으로 좀 쭉 내려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말씀이 조금 복잡했는데 네. 대략 요약해보자면 이제 원화 가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막 1,400원, 1,500원 막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지만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이제 경기를 봤을 때는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이 있으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니까 또 달러 원 달러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대략 조합해 보면 올해 발생했던 그런 급격한 폭의 원 달러 환율 상승까지는 아니고 근데 조금 오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조금 네. 조정을 해드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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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를 들면 금년에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다고 하면은 네. 이론적으로 내년에 국채 금리 내려가면 이 올라간 것만큼 다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더 추가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하방은 하방인데 제한적으로 내려올 것 같고 완만하게 내려간다. 그리고 언제부터 다 추세로 쭉 내려올 것 같냐면 글로벌 네. 경제가 바닥을 찍은 시점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예. 이제 미국 국채를 예. 이제 산다고 우리가 지금 과정을 오케이. 하고 이제 얘기를 네, 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성해 볼게요. 네. 합성해 보면 일단은 미국 국채를 투자해야 될 사람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계속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 네. 가지고 싶은 네. 분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좋은 예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미국 내 달러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 다시 미국 주식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 예를 들면 나는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해야 돼. 또는 우리의 애 유학 중이라서 달러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첫 번째로 달러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 투자해야 되고 네, 네. 두 번째로는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조금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게 견해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달러 자산은 안전자산이고 원화 자산은 이론적으로 위험 자산입니다. 네. 그러면 큰 그림에서는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7, 8알은 원화 자산이고 2, 3알은 달러 자산을 가져서 좀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원화 수익이 중요해라고 네. 하시는 분은 그러면 비록 미국 국채 금리에 내려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 갈 가능성 높지만 그럼 불구하고 원화가 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 투자하신다는 분은 원화 국채를 투자하시는 게 더 매력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 환율 이런 거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다. 그래서 그러면 달러 자산 뭐 굳이 뭐 여기까지만 내가 투자하냐 이러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산 규모가 좀 많고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야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달러 자산에 어느 정도는 반드시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국 국채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거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투기 등급 채권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이제 국가로 봤을 때는 뭐 브라질이 대표적이고 네. 뭐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요즘은 뭐 영국도 하이힐드 채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좀 분산해서 투자한다면 이쪽 투자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이쪽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이론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신 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머징 마켓 채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각국에서 발행된 현지 통화 표시 국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예를 들면 AA 신용 등급의 국가라고 하면 그만큼의 가상금리를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채권가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국채에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달리 얘기하면 한국으로 치자면 외평차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달래 다른 얘기인데 아까 흥국생명 네네. 채권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 달러 표시 채권이고 그걸 KP물이라 합니다. 네. 코리안 페이퍼인데 네. 그런 건 이론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투자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현지 통화 표시 국채죠. 현지 통화 표시 예를 들면 파운드 표시에 영국 길트 국채라든지 브라질 레알라 표시에 브라질 국채가 대상이 될 텐데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런 현지 통화 표시 국채를 투자할 때는 국채 가격의 향배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통화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통화라는 게 우리나라가 브라질 국채를 한때 10조 이상 투자했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너무 환율의 메커니즘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금융기관이 매각을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조금 설명을 부연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나라의 이머징 마켓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나라의 통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통화가 네. 있고 원화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교차환율입니다. 교차환율이란 건 뭐냐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원, 달러, 달러, 그 나라.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면 큰 그림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비달러 진영이죠. 그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지난 2년 동안 본다고 하면 만약에 내년부터 글로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 진영으로 간다면 이 비달러 약세 진영에서 반대로 강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약세로 갔거든요. 그럼 반대로 리버스가 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라가죠? 한국이 더 많이 올라가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한 나라보다도 한국이 더 많이 올라가면 환차손을 잃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질문도 꼭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네. 여쭙는데 채권 이제 관심들도 많이 생기시고 이제 사야겠다 그래서 증권사 가서 계좌도 트고 뭐 핸드폰으로 MTS도 깔고 했어요. 딱 살려고 보니까 가격이 증권사마다 다 달라 막 그래서 어디는 예를 들면 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는 8,500원에 팔고 똑같은 채권인 것 같은데 어디는 뭐 8,400원에 팔고 이게 왜 그렇지 이런 생각 그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수료 문제. 그러니까 이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패시브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도 금리지만 이제 수수료에 좀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어디는 또 막 좀 비싸게 하고 또 어디는 좀 그래도 좀 작게 받고 그리고 어디는 또 이벤트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나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내가 국채 10년물을 사야겠어. 이래서 이제 딱 봤는데 뭐 그냥 뭐 실명을 얘기해 좀 그렇지만 NH에서 이제 사야겠다. 삼성증권 사야겠다. KB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사야 되나요? 어떻게 사야 돼요 이걸? 네. 네. 말씀을 좀 드리죠. 일단은 우리가 저 국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국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장내 채권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장내라는 게 MTS에서 거래되는 거를 살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장외 채권을 네. 살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언뜻 봐서 장내 채권은 거래 비용이 되게 작아요. 예를 들면 0.3%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네. 매수 매도할 때 각각 0.3을 내니까 네. 언뜻 봐서는 0.3이면 끝 내가 내는 비용이 끝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에 대한 어떤 캐릭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장내 채권은 기본적으로 개인들 간의 거래 매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기자님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을 팔고 싶으면 장내에다가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가격을 좀 붙여서 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명시로 보이는 거래 비용은 0.3이라서 이것만 하면 별도로 비용 안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이미 상대방이 파는 가격이 이미 많은 가산이 가격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가산금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장내 채권은 서로 소액, 그러니까 개인들 간에 이미 가격에 그게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장외 채권은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 시장입니다. 기관 투자 시장이고 보통 국채는 워낙에 규모가 커요. 최소 100억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중간에 거래가 되더라도 10억 정도는 돼야 거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장외, 그러니까 장외에서 거래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 금융을 달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10억 정도를 한 10억 정도 가져가시면 국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증권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조금 전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회사에 리테일 북이 없는 회사입니다. 리테일 북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회사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를 하는데 회사가 예를 들면 한 1조 정도를 자기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이 장외 시장에 가서 기관 투자에서 물건을 받아와요. 네. 최소의 마진을 붙여서. 네. 그 물건을 받은 걸 가지고 여기에 최소 마진을 붙여서 자기네 고객들한테 채권을 이렇게 판매하는 구조이고 이런 게 한 구석이고요. 네. 근데 대다수의 상당수의 증권사는 리테일 북이 없어요. 회사가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10억을 가져와요. 네. 그러면 지점에서 본사에다 요청을 해요. 우리 10억만큼 좀 잡아달라고. 네. 그러면 그 회사 본사에서 물건을 매매해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매매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고객한테 지점 마진을 붙여서 고객한테 권하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아, 그래서 가격이 다르군요. 그 네. 회사마다 네. 다르고 네. 또 좀 과한 경우는 지점 세일즈맨마다 다릅니다. 아, 또 그런가요? 그럼 복잡하긴 좀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팔거나 예를 들면 뭐 국채 뭐 10년물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뭐 아까 말씀하신 0.1에서 뭐 몇 0.3 정도 되는 수수료를 받고 그거를 고객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뭐 기관이 갖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그거를 지점으로 넘겨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최소 단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까 다 정리를 하면은 네, 네. 만약에 그 자기 회사 고유 계정에서 채권을 네. 그러니까 국채를 매수를 안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네. 최소 단위 10억 정도의 최소 단위가 있고 네. 그리고 회사를 거명하기 어려우니까요. 특정한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고유 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한 1조 정도 예를 들면 사와서 고객들한테 유닛을 짧게 잘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잘게 쪼개서 파니까 금액 제한은 없는데. 없는 거죠. 아,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마진도 그렇게 많이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 마 대표. 그러면 내가 이 상대방이 가격을 얼만큼 붙이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맞아요.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냥 팁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모든 금융기관에는 뭐 어떤 마진이 붙는 건 정상입니다. 네. 정상인데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기준은 이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평이라고 하죠. 민평이요? 민간평가회사들의 네. 금리를 이렇게 컨센서스를 만들어 그러면 그날의 금리가 있잖아요. 네. 그 금리에서 어느 정도의 알파를 붙이는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일반인들도 다 보실 수 있나요? 민평에? 그 민평은 뭐 그냥 조회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 조회하면 나와요? 나오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아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의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네. 민평 기준으로 너희가 어느 정도의 스프레드, 가상금리를 붙이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오늘 민평 기준 4%야. 4%인데 예를 들면 0.1을 붙이면 0.1을 붙이면은 네. 0.2 비용이니까 3.8에 네. 고객은 가져가시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는 민평 기준 4.0인데 예를 들면은 0.1을 붙인다. 네. 그러면 3.9의 고객들이 가져가시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0.1에서 0.3 정도면 합리적입니까? 그것도 말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러면요 네네. 이게 조금 복잡하고 좀 아 이 수수료 부분 나 따지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장내 채권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게 고객분들의 착시 효과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장내보다는 장외가 더 고객에게는 좋습니다. 왜? 장외는 도매 시장인 거죠. 아, 기관들끼리 거래하는 거고 네. 장내는 소매 시장이에요. 아.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소매 시장에서는 서로 좀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비록 공식적으로 거래한 비용은 0.3이지만은 네. 사실은 이미 내가 사는 가격에 좀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할 때 네.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유동성이 없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뜻 명시적인 수수료는 장내가 더 싸 보이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장외 채권을 거래하는데 합리적으로 그 마진을 붙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은 장외 채권이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좀 대형 증권사에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물건을 좀 살려고 해도 예. 구색도 더 좋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점도 더 많고 또 물량을 더 많이 떼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네. 너희 회사가 리테일북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리테일북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네네.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그 마 대표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국채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게시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국채 투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야 그래 국채 투자 좋은데 이거 뭐 증권사에서 그냥 사면 되는 거야? 뭐 잘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장외 채권을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이고 그리고 대형 증권사에서 되도록이면 좀 구색이 있는 리테일북이 있는 곳에서 사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 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